25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브리지팩 30%로 그리고 매수가가 13,700원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리지텍도 이 챗 GPT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1, 2월 또 한 달간 굉장히 또 급등을 하면서 고점이 15,650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12,75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13,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좀... 네. 이 종목이 4,000원대에서 출발해갖고 네. 15,000원 갔으면 사실 단기로 대응하실 거면 14,000원을 종가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이런 유들을 보실 때 항상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가가 그 가격을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단에 15,000원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차트를 지금 곰곰이 제가 얘기하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종가로 14,000원을 넘어간 거는 이날도 결국에는 14,000원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3,700원이면 이 정도 되는데 비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인데 MS에 직접적인 관련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옛날에 음성인식이나 약간 그런 쪽에 브리지텍이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챗 GPT 되면서 그게 워낙에 이슈가 컸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전기차로 옮겨가고 또 리튬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테마가 잠깐 지금 멈춘 건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14,000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11선인 11,7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그때는 낙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저는 14,000원 돌파하면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단 가격을 측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선 14,5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윗꼬리로 보게 되면 뭐 추가 상승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로 봤을 때는 사실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가면 15,000원대 이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매수가 넘어가면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줄이고요. 하단에 11,700원이 이탈하면 일단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700원 이탈되면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14,500원 정도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